자,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다시 자라투스트라로 돌아오겠습니다. 창백한 범죄자, 그 다음 편인, 읽기와 쓰기에 대해를, 볼 텐데요. 여기서는 니체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그 글과 문체,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굉장히 드문, 부분이다. 이렇게 평가되곤 합니다. 좀 보겠습니다. 여기 되게 또 강렬한 그 문장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함께 볼게요. 모든 써진 것 중에서 나는 자기 피로 쓴 것만을 사랑한다. 피로 써라. 그러면 너는 피가 정신임을 경험하게 될 거다. 자, 피가 정신이다. 피가 피로 쓴 것만을 사랑한다. 그럼 피가 뭐 잉크냐? 물어볼 수 있죠? 피가 잉크는 아니지만 뭔가 그 글의 그 출처가 이제 피와 같은 것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더 설명이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재밌다기보다는 참고로 니체가 그 바젤 대학 시절의 동료였던 프란츠 오버벡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83년 4월 17일에 이 자라투스트라 일부, 지금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부분이죠. 이걸 쓸때 너무너무 이제 자기 힘들었다라고 하면서 편지를 쓴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내가 이 책과 같은 저피 뽑아냄을 결심하려면 먼저 아주 큰 고통이 필요했다는 걸 누가 알겠는가? 이 책에는 아주 많은 피가 있다는 것을 너는 이해해야 한다. 이 편지 구절도 그 자체가 좀 해석이 필요한데요. 이 책, 즉 자라투스트라가 뽑아낸 피라는 거죠. 이렇게 피를 뽑아가지고 여기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책에. 근데 그렇게 피를 뽑아내려는 결심에 이르려면 그 전에 아주 큰 고통이 필요했다. 자, 그렇다면 이 고통이 뭘까? 왜요? 이 고통이. 이 고통이, 우리가 주사기 꼽아가지고 예를 들면, 피를 뽑는 그 고통이겠어요? 근데 결심이에요. 그러니까 피 뽑으면 엄청 고통스럽지 하는 결심하고는 관계가 없겠죠. 그러니까 피를 뽑을 정도로 뽑아내서 정말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그 흔적을 남겨서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뭔가가 그 동기랄까요? 아니면 그런 충동? 이게 일어날 만큼의 어떤 고통이 그 앞에 그 전에 있다. 그 얘기가 되겠죠. 이큰 고통은 그러니까 어떤 체험의 영역과 관련된 고통일 겁니다. 그리고 그 체험에서 비롯해서 출발해서 쏟아져 나온 그 피, 그리고 그 피의 흔적이 이 책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겁니다. 순서로 보자면 이큰 고통이 먼저고요. 그다음 그 피가 새긴 흔적이 이 책이다. 이제 그렇게 봐야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요구절 그렇게 건너뛰겠습니다. 낯선 피를 이해하는 것은 쉽게 가능한 일이 아니다. 여기 이제 낯선 피란 말이 타인의 피, 뭐, 그렇게, 옮겨지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낯선 피예요. 다른 사람 피도 낯설죠. 뭐, 다른 낯선 피가 있을까요?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령, 다른 민족? 종족? 어떤 다른 지리와 풍토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피? 이것도 낯선 피겠죠. 그러니까, 단지 타인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또
부분을, 잠깐만요, 원문을.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원문을. 낯선 피라는 표현은, 프렘데스 블루트. 프렘트라는 게 낯설다, 스트레인지 그런 정도 의미인데요. 블루트는 블러드입니다. 그러니까 낯선 피, 그러니까 타인의 피라고 꼭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훨씬 그보다 이제 폭이 넓습니다. 낯선 피. 대부분 이 한국어 번역은 타인의 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의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낯설면 이해하는 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체험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읽을 수 없다라는 그 니체의 말이 이제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걸한번더 확인하게 됩니다. 자, 피가 정신이고 낯선 피를 이해하는 게 쉽게 가능하지 않다. 체험 이런 말 굳이 다시 안 적어도 되겠죠. 앞에 큰 고통. 나는 읽는 게으름뱅이들을 증오한다. 왜겠어요? 낯선 피는 결국 체험 그리고 크나큰 고통에서 오는 거죠. 그게 이제 모든 써진 것, 모든 글입니다. 근데 그걸 그냥 게으르게 읽는 거니까 그건 뭐보다도 이해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랄까요? 이렇게 가끔 비유던데 이솝 이야기에 나오나요? 까마귀가 이제 여러 새들의 깃털을 하나씩 꼽아가지고 이제 되게 멋진 외향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나중에 이제 각자 새들이 자기 털을 뽑아가지고 다시 이제 헐벗게 됩니다. 바로 이제 그런 상황. 이게 바로 이제 읽는 게으름뱅이들에 대해서 니체가 갖고 있는 생각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독자를 아는 자는 독자를 위해 더는 아무것도 하지 않다. 이때 독자는 우리가 그러니까 뭐책 읽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닌 건 이해가 가시죠? 책을 읽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가 뭐냐? 결국 그 피의 체험을 공유한다. 근데 공유한다는 것도 쉽진 않아요. 왜냐면 그쵸. 이제 낯선 피가 타인이 아닌 거는 타인이라도 낯설지 않은 피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게 독자가 같은 피면 서로 이렇게 공감하고 교감하고 아니면 서로 아 내가 미쳐 이제 같은 피니까요. 같은 혈통. 내가 미처 못 깨달았던 거를 체험을 통해서 조금 더 확장하지 그럴 수 있었지만 못했던 것을 네가 깨우쳐 주는구나라고 이제 서로 자극을 어떤 일깨움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라면 그걸 독자라고 우리가 표현하진 않죠. 근데 이제 현대의 독자는 읽는 게으름뱅이 이렇게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더 이제 보면 100년 더 독자로 있으면 정신 자체가 악취를 풍길 거다. 결국 읽기만 하고 그 체험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걸 기꺼이 무릅쓰고 해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자라면 정신이 썩을 거다. 근데 이 독자로만 있는 상황 그걸 이제 아까 제가 까마귀에 꼽은 여러 새들의 깃털 로 표현했는데 니체는 그걸 이제 신문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자라투스트라 이 83년에 출간했잖아요. 1권을 이 82년에 남긴 그 자라투스트라 쓰기 초고를 쓰던 이제 노트에 남긴 구절을 보면 신문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100년 더 신문이 그러면 모든 단어가 악취를 풉니다. 그러니까 신문 이 독자 그리고 이제 뒤에서 새로운 우상 부분에서 이제 일부에 또 얘기하게 될 텐데, 거기 이제 국가를 얘기하는데요.
그런 곳에서 이제 비판하는 교양, 이게 이제 까마귀의 그 꼽은 깃털들, 호화찬란한 깃털들로 이제 연관이 됩니다. 자, 이때의 독자. 독자의 일기라는 거는 신문이고요. 이거는 교양이고, 남들에게 있어 보이려고 하는 그 장신구, 액세서리, 이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니체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읽는 게으름뱅이라는 아주 그 가혹한 표현이 뭘 뜻하는지 좀더 분명해집니다. 누구나 읽는 것을 배워도 된다면 결국은 쓰기뿐 아니라 생각하기도 부패할 거다. 자, 사람들이 어떤 그 독해력, 문해력 이런 걸 키우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니체가 말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걸알수 있겠죠. 니체는 다른 여러 곳에서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때 말하는 읽기는 이 읽는 게으름뱅이들이 교양 정도를 위해서 남들에게 이렇게 뭐죠? 뭐차 마시면서 이 잡담할 때나 이렇게 잘났다라고 입증하려고 보여주려고 읽게 되는 그 내용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쓰기도 생각하기도 부패할 거다. 그런 독자들에게 그 공급되는 그 쓰기와 그 쓰기의 내용인 생각. 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약간 맥락이 다르기도 하지만 오늘날 신문이 하는 역할이 뭐냐? 사람들에게 그 클릭 장사하는 거죠. 광고 얼마나 많이 사람들에게 노출 시킬까? 그걸 위해서 이제 신문의 내용이 바뀌었죠. 물론 그건 이제 읽는 사람들의 뭐랄까, 수준하고, 뭐, 연동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진실을 알려고 사람들이 신문을 읽기보다는, 그냥 호기심거리. 그 호기심이 가고, 남들에게 이렇게 한마디 보탤 수 있는 그런 소재로서 이제 읽기 때문에 결국 쓰는 사람도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 사람의 쓰는 사람의 기자죠. 생각도, 그러니까 글쓴 내용도 부패할 거다. 이렇게 단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수준의 독자를 향하는 그런 글은 그래. 작자와 내 내용, 다, 네, 할 수밖에 없다. 진단하는 겁니다. 읽는 것을 배운다라는 게, 뭐, 이렇게 독해력, 문해력이 키워진다 이거랑, 관계없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일찍이 정신은 신이었다. 다음에는 인간이 되었다. 지금은 아예 천민이 될 것이다. 예, 지금 그 과정은, 정신, 생각하기의 원천이죠.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니체는 말합니다. 피와 잠언으로 쓰는 자는 읽히지 않고 암기되기를 바란다. 자, 피와 잠언. 이제 피라는 거를 부연 설명에서 잠언이라고 합니다. 이 잠언이란 말은 원어로는 슈프리켄. 단수형은 이렇게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아포리즘입니다. 이거 독일어로는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피를 잠언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쓰는 자는 읽히는 게 아니라, 이때 읽힌다는 말의 의미는 앞에서 방금 전에 사용했던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암기되기를 바란다.
이 암기된다. 이 아우스벤디히 게레른트 베르덴 원어로는 그렇게 되는데 이 암기된다는 말은 그냥 외운다라는 뜻이 아니라 영어로 learn by heart 이런 표현 있죠. 암기한다는 그 표현을 가슴에 이렇게 새기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정도의 의미로 그 함께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안쪽으로 암기 그 정도 시간상 정도로 이해하고요. 그다음에요. 산맥에서 봉우리에서 봉우리로 가는 길이 가장 가깝다. 이 표현 재밌는데요. 이 표현은 니체가 전에도 한번 우리가 같이 봤던 미국의 작가인데요. 에머슨의 구절에 나옵니다. 에머슨의 이 니체는 이제 독일말로 이 구절을 독일어 번역으로 읽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시로 쓴다와 거의 같은 의미로 봐도 될 거예요. 피와 잠언. 시는 우리에게 탁월한 경험들만 준다. 봉우리에서 봉우리로 걸으며 산 위에만 발을 딛는 신을. 되게 말이 멋있죠. 봉우리에서 봉우리로 걸으며 산 위에만 발을 딛는 신. 산을 타고, 산봉우리를 타고, 이렇게, 걸어가는 그 신. 바로 이제 여기서 이 구절을, 이 왔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곤 합니다. 자, 한번더 읽을까요? 잘못 눌러서 꺼졌습니다. 자, 산맥에서 봉우리에서 봉우리로 가는 길이 가장 가깝다. 그러나 그러려면 너는 다리가 길어야 한다. 그죠? 상상이 되시죠? 잠언은 봉우리여야 한다. 이 피도 마찬가지고, 앞에 에머슨이 얘기한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은 봉우리여야 한다. 그래서 잠언을 듣게 되는 자는 헌칠하게 키가 크다. 자, 다리가 길고요. 헌칠하게 키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 요구 조건이 다리가 길고, 헌칠하게 키가 크고, 이 요구 조건이 그냥 게으르게, 어떤 호사거리, 이걸 취하려는 그 독자와 얼마나 대비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기는 희박하고 순수하며 위험은 가까이에 있고 정신은 기쁜 악의로 가득하다. 이것들은 서로 잘 어울린다. 자, 희박한 공기 그리고 순수한 공기, 이산 꼭대기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위험하고요. 정신은 기쁜 악의로 가득하다. 뭔가 이렇게 어떻게 골려줄까 하는 그 짓궂은 아이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기쁜 악의. 왜 기쁜 악의냐면 또이 산봉우리에서 봉우리로 가는 높은 곳에 사람들이 올 수가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잠언을 즉 니체의 글 같은 거를 아무나 이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글을 쓰면서 얼마나 재밌겠어요. 니는 이해 못하지. 이런 그런 거 있습니다. 예. 나는 내 주위에 요괴들이 있었으면 한다. 나는 용감하니까. 유령을 쫓아버리는 용기는 스스로 요괴를 창조한다. 용기는 웃기를 바라니까. 이 유령을 쫓아버린다. 유령에게 먼저 손 내미는 거 앞에서 우리 봤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용감하니까 그런 유령과 요괴를 먼저 바라는 겁니다. 만들어내기까지 해요. 그러면서 호탕하게 이제 웃는 거죠. 도망간다. 내가
유령을 쫓아, 그리고 요괴를 쫓아 버리니까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웃는 겁니다. 나는 이미 너희와 함께 느끼지 않는다. 높이가 달라서 그래요. 내 아래로 보이는 이 구름, 내가 비웃는 이 검고 무거운 구름, 바로 이것이 너희의 먹구름이다. 네, 우리가 아래에서 위를 쳐다볼 때의 그 먹구름이 이 장대 같은 다리가 길고 훤칠하게 키가 큰그 위치에서는 내려다보는 구름인 겁니다. 너희는 고향이란 건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갈망할 때 위쪽을 본다. 나는 높이 있기에 아래쪽을 본다. 뭐 이거 비유들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와 닿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웃으면서 동시에 높이 있을 수 있는가? 이 웃는다.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할수 있는 요 기쁜 악이 다 이제 연결됩니다. 장난도 마음대로 칠수 있고요. 힘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쁜 악의 짓궂게 마음대로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힘의 어떤 표출로서의 웃음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가장 높은 산에 오르는 자는 모든 비애의 놀이와 비애의 진지함을 비웃는다. 자, 이 표현이 번역이 잘안 되고 꼭 주석이 필요한데요. 알러 트라우어 슈필레 운트 트라우어 에른스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트라우어 슈필이라는 게 사전 이제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트라우어라는 건, 슬프다, 뭐, 이런 거예요. 슬픔, 비애입니다, 비애. 슈필은 놀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극이에요, 극. 영어로 이제 플레이. 플레이가 극이라는 뜻이잖아요, 연극 같은. 그래서 트라우어 슈필 그러면 비극입니다, 비극. 또는 뭐, 비애극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대략 뭐 어떤 뜻인지 이해가 가시죠? 비극, 비애극. 이건 있는 말이에요. 근데 니체가 자주 그러하듯이 하이픈을 긋고 요 말을 갖고 이 뒤에 말을 만든다. 슈필의 반대말. 이 슈필은 플레이, 놀이라고 그랬죠? 놀이. 에른스트는 진지함입니다. 진지함은 좀 무겁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비극적인 걸 보면서 그걸 진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비극적인 걸 보면서 그걸 놀이로 연극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대비가 되죠? 그런 말을 여기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가장 높은 산에 오르는 자. 지금 여기 묘사된 그런 자잖아요. 그런 자는 비극도 또이 슬픔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도 다 비운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걸 이제 한마디로 초월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찌질하게 요 트라우어 어떤 슬픈 거 갖고 뭐 이렇게 그걸 연극처럼 이렇게 만들건 아니면 너무 진지하게 거기 빠져들건 이런 것들을 다 비운다. 용감하고 태연하고 조롱하고 난폭하라. 난폭하게 굴어라. 지혜는 우리에게 이러길 바란다. 지혜는 여자고 언제나 전사만 사랑한다. 자, 이제 지혜가 여자다. 지혜가 그 디바이사이트 뭐그 여성형 명사인 건 맞아요. 근데 이 지혜를 여자로 생각하는 취급하는 그 방식은 굉장히 니체스럽습니다. 니체는 항상
지혜를 여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전사만 사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사, 싸우는 자예요. 자, 이 전사의 의미는, 할 말이 많습니다. 왜냐면 뒤에 이제 또, 이 전사와 전쟁, 전쟁과 전사,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별도로 하기까지 하거든요. 요점만 말하면 이 전사란 가치의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전쟁이라는 게, 가치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뭐가 더 덜하기보다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고 이거를 자기가 획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앞에 그 새 변신 얘기에서 말하는 사자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획득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용감하고 태연하고 조롱하고 난폭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답니다. 그런 걸 갖추고 있어야 가치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유가 뭐냐? 그 자유라는 그 용어는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뭘 채워넣느냐에 따라 이 자유의 의미가 달라져요. 선도 마찬가지고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이제 그런 것이 가치의 전쟁이고요. 바로 그 싸움을 하는 자가 전사입니다. 지혜는 그런 싸움하고 이제 관련이 되는 거죠. 이 전사는 가치를 둘러싸고 싸우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가 어떤 그 뭐 덕이죠. 아까 그앞 시간에 표현했던 그 말을 빌리자면 어떤 덕을 갖추어야 하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지혜롭다면 그러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혜와 여자 이거 나중에 이제 지혜뿐 아니라 삼각관계가 나오거든요. 지혜인 여자와 그다음에 삶이라는 여자가 또 나와요. 그리고 자라투스트라가 나옵니다. 이 셋의 삼각관계 그게 이제 뒤에 되게 흥미롭게 나오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나중에 나올 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삶도 여자고 지혜도 여자입니다. 삶은 디 레벤, 라이프 영어로 이것도 여성형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말한다. 삶은 짊어지기에 무겁다. 그러나 어째서 너희는 아침에 긍지를 갖고 저녁에 체념하느냐. 아침에 긍지를 갖는다는 건 뭔가 그 프라이드죠. 긍지란 말이. 자부심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는 체념. 그러니까 뭔가 못한 거죠. 이루어내지 못한 겁니다. 이런 일을 왜 반복하느냐라고 이제 반문하는 겁니다. 삶이 너무 무거워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 삶은 짊어지기에 무겁다. 그러나 나에게 이렇게 예민하게 굴지 말아라. 우리는 모두 짐질 수 있는 귀여운 암수 나귀들이다. 뭐, 이제 암수 나귀란 말이 그 원문에는 에젤, 운트, 에젤린넨. 그래서, 둘 다 이제 에젤이랑 에젤린넨 다 복수형이고요. 이건 암, 나귀, 아니, 순나귀, 이건 암, 나귀입니다. 인을 붙여서 이제 여성을 만들거든요. 내는 복수입니다, 뒤에. 자, 이런 그, 형태로 요 표현을 했는데, 짐을 질 수 있는, 짐을 잘 짊어지는 귀여운 암수 나귀다. 그러니까 여긴 그, 우리라는 게 이제 남자, 여자 다 여기선 함께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니네 너무 그렇게 칭얼대지 마라 라는 걸 다 짊어질 수 있게끔 태어났다. 네, 그 짐질 수 있는 귀여운 암수 나귀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몸에 이슬 한 방울이 놓여도 파르르 떠는 장미 꽃봉오리와 우리가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그러니까 너무 호들갑 떨지 말라는 거야. 무겁긴 뭐. 자, 우리가 삶을 사랑하는 것은 무겁고 가볍고 이걸 떠나서 우리가 삶이 아니라 사랑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랑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삶도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무거움도 이제 짊어질 수 있는 겁니다. 키워드는 사랑이죠. 이 구절 되게 유명합니다. 이 말은 진실이다. 사랑에는 언제나 얼마간의 광기가 있다. 그죠? 뭐 이건 이 광기라는 말이 만진이라는 표현인데요. 되게 니체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만진이란 말은 광기고요. 이 앞에 있는 요것만 반만 쓰면 이건 이제 망상입니다. 우리 한국어 번역에 망상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글쎄요, 망상이라는 건 몽상, 환상 뭐 그런 거죠. 이렇게 없는 걸 있게끔 만든 거. 광기라는 건 그와는 좀 다르죠. 약간 미친 거죠. 사랑에 망상이 있다. 뭐 글쎄요, 그보다는 이제 그 언어 의 원래 의미도 그렇고요. 광기가 맞는 것 같아요. 진이라는 여기 뒤에 있는 표현은 영어로 센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망상을 이렇게 느끼는 거, 광기. 그러니까 뭐 세밀하게는 좀, 예, 뭐그 정도로 찾아봐야 되고요. 자, 사랑은 언제나 얼마간의 광기가 있다. 삶을 사랑하는 거 역시 이제 얼마간의 미친 짓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광기에는 언제나 얼마간의 이성도 있다. 그 어떤 현명함이기도 하다. 그리고 삶을 좋아하는 내게도 나비와 비눗방울과 인간 가운데 끊어야 됩니다. 나비와 비눗방울과 그리고 인간 가운데 그런 종류인 자, 그러니까 나비나 비눗방울에 가까운 자가 행복에 대해 가장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인다. 이 가볍고 어리석고 우아하고 경쾌한 작은 영혼이 나부끼는 것을 보노라면 자라투스트라는 거기 홀려 눈물 흘리고 노래한다. 이해되시죠? 이 가볍고 어리석고 우아하고 경쾌한 작은 영혼, 나비와 비눗방울 얘네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번역이 조금 다르기도 한데요. 이 특성을 고려한다면 여기 그 수식되어 있는 여러 그 구절들 중에 좀 이상한 것들이 보일 거예요. 작은 영혼은 자, 그 번호라면 그 가벼움. 근데 그 가벼움은 바로 춤과 연관돼 있습니다. 그 어떤 무게에 짓눌리지 않는 그런 측면입니다. 뭐 되게 중요한데요.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고요. 나중에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신을 믿는다면 춤출 줄 아는 신만을 믿으리라. 예. 춤출 줄 아는 신. 뭐 대표적으로 아마 디오니소스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 악마를 보았을 때 나는 그자가 진지하고 심하고 깊고 엄숙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무거움의 정신이었다. 그로 인해 만물이 떨어졌다. 이것들 다 중요한데요. 이제 신과 대비됩니다, 일단.
여기 먼저 볼게요. 요 앞에 있는 춤출 줄 아는 신과 악마가 지금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죠? 춤춘다는 건 가볍고 자유롭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악마는 누구냐? 진지하고 심하고 깊고 엄숙하다. 진지하단 말 아까 봤었죠. 예, 요 에른스트. 진지하고 깊고 엄숙하다. 이 심하다는 말은 좀 번역을 찾기 힘들었는데, 그린틀리히라고 돼 있습니다. 원어에. 그리고 이 그린틀리히라는 말은 그런 바닥, 뭐이 땅바닥, 밑바닥 이거하고 관계돼. 그래서 이렇게 뭔가 그린틀리히 그런 뭐 이제 바닥까지 간다, 뭐 근본적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느낌상, 제 어감상 이제 심하다, 심하다는 게 정도에서 이제 깊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건 영어로 티프, 딥입니다. 딥. 예, 그런 정도 의미를 이제 그이 악마에 대해서 그런 그 형용사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그한대그 응집한 용어가 그 다음에 나오는 무거움입니다. 무거움. 아까 카피를 했는데. 이게 좀잘안 됐었죠? 예, 또잘안 됩니다. 어쩔 수 없네요. 한 번만 더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놓고요. 무거움의 정신이란 말은 가이스트, 원문으로는 엑스 가이스트 데스 슈베레 이렇게 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spirit of gravity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gravity라기보단 더 엄밀하게 하면 grave입니다. grave. 무겁다. 이거 그야말로 무겁다는 얘기예요. 그 geist라는 건 정신이기도 하고, 뭐 영. 영혼, 고스트, 이런, 그런 걸 이제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그래버티라고, 그래버티는 뭔지 아시죠? 중력이에요, 중력. 그러니까, 뭐, 중력의 영,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번역에서 어떤 통일성,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력하고 앞에 거 연관 짓기엔 중력이 너무 좀, 뭐랄까, 물리학적인 의미? 이게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보다는 그냥 무거움의 정신.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무난해지는 것 같고요. 나중에 3부에, 따로,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한 장면입니다. 따로, 별도로 이제 다뤄지기도 합니다. 하나의 절로, 이 무거움의 정신 부분이 예, 다뤄지니까요. 그거, 많은 번역들이 중력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중력의 정신,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뭐냐? 악마가
진지하고 심하고 깊고 엄숙한데요. 그게 바로 무거움의 정신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움의 정신으로 인해 만물이 떨어진다. 그나마 이 무거움의 정신으로 인해라는 말에 그 사용된 표현이 두히 인은 그 정신입니다. 그걸 통해 이게 영어로 하면 드루히라는 말은 through 정도거든요. through 그걸 통해. 근데 그걸 통해라는 말은 그걸로 그걸 원인으로 해서 이런 의미도 이제 당연히 함께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번역은 그로 인해라고 이제 했는데요. 하여튼 이 무거움의 정신으로 인해 또는 무거움의 정신을 통해 만물이 떨어진다. 떨어진다는 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추락한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근데 뭐와 대비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비와 비눗방울처럼 춤춘다 하고 이제 대비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와 뭐가 대조된 신은 춤출 줄 아는 신이고 그건 나비와 비눗방울처럼 이렇게 가볍고 자유롭게 운동하는 그런 겁니다. 그에 반해서 악마는 무거움의 정신인데 그건 모든 걸 떨어뜨립니다. 어디로? 그룬트. 근데 그룬트보다 더한 어떤 심연으로 떨어뜨리는 모든 자유롭고 가벼운 존재를 무겁게 떨어뜨리는 그것. 이것이 이제 무거움의 정신이고 악마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자라투스트라는 이 악마와 대결하는 것. 이것이 이제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 악마와의 대결이 나중에 이제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영원 회귀라는 흔히 니체의 근본 사상이라고 하는 영원히 모든 게그 돌아온다. 그 이제 사상으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나중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3부에 되게 중요한 끝부분에 나오는 앞부분이죠. 3부 앞부분에 이제 환영과 수수께끼에 나오는 어떤 악마와의 대결. 그게 이제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무거움의 정신하고의 대결. 이게 이제 또 있게 되고요. 3부의 뒷부분에서. 자, 우리는 분노가 아니라 웃음으로 죽인다. 웃음으로라고 하는 것도 저기 이 드루히예요. 그걸 통해서 죽인다. 분노를 통해서가 아니라 웃음을 통해서. 근데 이제 요그두 문장에서 둘다 드루히라는 말을 through 쓰고 있는데 고 용어를 번역할 때 약간 다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우리말로 전해지는 의미 문제 때문에. 자, 다시 여기서부터. 우리는 분노가 아니라 웃음으로 죽인다. 자, 우리 이제 무거움의 정신을 죽이자. 가볍게 날자. 응? 걷는 법을 배운 후로 나는 줄곧 달린다. 나는 법을 배운 후로 나는 떠밀리지 않아도 자리에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스스로 누가 와서 부딪히지 않아도 지금 있는 자리에서 움직인다. 사실 그래요. 난다는 게 그런 거죠. 어디로든 간다. 그런 뜻이죠. 날수 있다면 아마 우리가 이제 걷는 존재인 우리의 기본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를 경험하고 느끼는 그 방식 자체가 완전 다를 거예요. 자, 이제 나는 가볍다. 이제 나는 난다. 이제 나는 내 아래로 나를 본다. 이제 나를 통해 신이 춤춘다. 그러니까 춤출 줄 아는 신만을 믿는데 이젠 내가 날고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 신이 춤춘다. 뭐라고 해야 되나? 신아일체? 말을 만들자면 이런 말을 만들 수 있겠죠. 신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 상황. 뭘 통해? 춤추는 걸 통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 그뭐 이건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요. 그 괴테 파우스트에서 메피스토펠스 악마죠. 그 악마가 파우스트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1부에 1338행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를 어떻게 소개냐면 항상 부정하는 정신이다. Der Geist, der Stets verneint. Verneint. Deny. 부정하는 것. 항상 부정하는 정신. 악마를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기는 무거움의 정신이기 때문에 좀 달라요. 표현 방식이.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하여튼, 물론 무거움의 정신은 항상 부정해요. 뭘 부정하냐면, 가볍고 나는 그런 존재를 부정합니다. 이제 그런 식의 삶을 부정해요. 너무나 진지하고 심하고 깊고 엄숙할 뿐입니다. 자유롭지 못해. 항상 떨어짐, 추락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니체가 꼭이 괴테 파우스트를 염두에 뒀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니체가 하는 얘기는 좀더 보편적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더 널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꼭 이런 의미의 악마에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원천 중에 하나로 이 파우스트를 언급하는 거가 뭐 가능은 하겠지만 니체를 이해하는데 그렇게 굳이 괴테로 거슬러 가서 이 구절을 이해하고 파우스트를 이해해야 니체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조금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약간 오바되기도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읽기와 쓰기 부분을 마치겠습니다.